여기. 지하 열쇠를 내가 먹었나? 여기 감옥 열쇠 먹었나? 안 먹었나? 반대편에 템 있다고? 먹어야 지금 먹으러 가야지. 아, 시끄러. 걔가 언제 나오더라? 야! 야 쓰레기! 나왔네? 미안 미안 바종 가줘. 아! 아야 아이템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서 하니까 뭐하네 되게. 저 아래서 가면은 금방 가야 돼. 됐어? 어 피흡했어 떨어지면서. 1회차에 노다이? 가능하죠. 어디 꼭 죽어야 되는데 없잖아. 뭐 그쵸? 지하 감옥도 안 가면 그만이고. 잠깐! 이게 아니야. 반대쪽에 템이 있다고? 어, 뭐야! 야야야야야! 이거를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이고. 없어 아이템. 핏바위가 가만 있어봐. 핏바위가 언제 먹더라? 아, 아직 안 나오나? 아 맞아 아직 안 나오네.
헤이! 미스터 뾱뾱이? 나 엄청 패줄게. 기다려봐. 어! 오! 세다. 그다음 피크 엄청 세요. 아, 두 번에. 파밍하러 갑니다. 006K? K? 어 뭐야? 분배기야 이러지 마. 어? 풀포가 아니라 이거 저기 분배기 문제라니까. 왜 그러지 근데? 싸구려는 역시 탈이 나요. 내가 봤을 때 수혈팩이 다 썼다고? 진짜 다 썼네? 다 썼어? 정말? 정말이야? 다 썼어? 우와 미치겠네. 그렇다면 수혈팩 자판기한테 가는 수밖에. 지하 감옥 열쇠요? 그거 어디서 먹었더라 내가? 그니까 저게 열쇠가 두 개야. 연구동에서 아마 먹을 거야. 연구동에서 아까 내가 연구동에서 먹었어. 정확히 내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아 거기 거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저 내가 점프해가지고 먹었던 데 있는데. 아 짜증나네 이것도. 저기 무한패링 안 될 것 같아. 아 무한패링 안 돼. 큰일났다. 땅무게 바꿔야지. 피차 피 이렇게 많이 써야지. 어 그러면 알미그달라 기기 좀 기본. 역시 얘는 칼라지팡이지. 칼라지팡은 그 자리에 서서 해도 무한대접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해도 팔 끝으로 달기 때문에 대평가? 어 실수. 6개, 저기에서 5개, 11개 이렇게 한다면 나 죽어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아 할머니한테 죽기 싫은데. 까마귀한테 줄까? 그래, 까마귀한테 죽는 게 낫겠지? 까마가! 나 죽겠죠. 어, 할머니 온다! 할머니한테 줄게. 까마귀 나이스. 아 그러고 보니까 저 할머니 그 눈 파내는 도구가 까마귀 그 부리처럼 생겼다. 까마귀 부리로 뭐 만들었나봐.
뭐 모티브를 땄든지 뭐든. 한번 돌면 11개씩. 10번만 돌자. 110개 쌓아놓고, 빠방하게 쌓아놓고 돌면 되지. 죽을만한 데 없나 본데? 복 데미지 같은 걸로 죽으면 깔끔한데. 게다가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잡아줘. 후리암. 소울 좀 아깝긴 한데, 됐어, 소울. 큰일 났네. 만년 학장 윌럼은 윌럼의 제자가 로렌스고, 로렌스가 코스랑 결혼했으니까 윌럼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돼. 야양양양님, 네, 잡았어요. 네, 잡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쌓이긴 쌓이지. 그렇게 먹으면 쌓이긴 쌓이는데. 얘 잡는데 오래 걸리네. 코스가 여성형이래. 그리고 로렌스가 원래 남자였잖아. 아예 못 뺄 건 없긴 하지. 눈치 까는 건 뭐야? 오, 됐네, 이게 되네. 나이스. 아, 패링 소리 너무 좋아. 그죠, 여러분? 패링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 어디서 죽으면 잘 죽었다고 할까? 아, 이제 사냥꾼의 그 뚜렷한 사냥꾼 증거 그거 쓰면 되긴 되는데. 결국 할머니밖에 없나? 피가 너무 많다. 할머니! 아, 진짜 할머니 싫은데. 할머니 싫은데, 어떡하지? 로딩을 차라리 두 번 해, 그냥? 증거를 써서 증거를 사? 아, 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죽으면 되겠다. 여기 그 사냥꾼 하나 있잖아. 까마귀도 엄청 많아. 어, 뭐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할머니. 루드비 노뎀? 안 돼, 2페이지 때문에 안 돼. 2페이지 너무 짜증나. 아, 1페이지는 차라리 난. 아, 맞다. 유지. 여기서 죽으면 유지인데. 유지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이 방법은 한 번이라도 아, 근데 이게 또 애매하네. 결국 그 유지를 먹으려면 아, 또 잠깐만요. 그 유지를 먹으려면 또 걔를 잡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그냥 유지 파밍할 것도 없이 그냥 대포한테 바로 죽자. 어? 어차피 순탄은 많잖아. 이게 빠를 것 같아, 차라리. 이거만 잡고. 좀 아깝잖아. 야, 야, 야. 고마워. 대신 이건 10번 해도. 아, 근데 어차피 앞에 그 도끼병을 잡아야 수혈액을 6개 주는데, 그거 잡을 시간이면 사실 2번 로딩할 것 같다. 그게 그걸 것 같아. 이게 낫다, 차라리. 유지 날리지도 않고. 그렇지, 1차라 증표하기도 어렵고요.
맞으면 진짜 한 방에 갈 것 같긴 한데. 교단 대포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둔기같이 찍을 수 있는 공격이 있었으면 참 많이 썼을 텐데. 아쉬워. 대포 무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포가 무기긴 한데 약간 근접 무기 스타일로 없잖아. 레이테르 팔라슈도 있고 총창도 있는데 왜 대포 무기는 없을까? 계속 쌓여 양. 얘를 자세히 좀 보니까 개 닮았다. 교단대포가 그 순탄을 두 발 덜 먹어요. 10발이어서 정확히 두 번 쓸 수 있어. 내가 20발이면. 게다가 또 순탄 그거 늘려주는 거 있죠? 그 룬 끼면은 더 많이 쏠 수도 있고. 얘를 자세히 보니까 그 다크소울2에 나오는 용의 학도병 개 닮았다. 생긴 게 완전히. 그쵸, 네 번까지 가능하죠. 어디 보니까 6번까지 가능하다는데 그건 뭔 소린지 모르겠어. 6번까지 어떻게 하지? 딜이 왜 이렇게 아까워? 기본 20개고 카렐 문자로 5개 늘릴 수 있나? 또 왜 이래? 아씨. 잠깐만,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어디 쪽에 문제 있는 거야 이게? 접점 불량이네. 아, 24발에 플러스 50. 풀포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예 너무 느려 얘. 어이 뚱뚱이씨. 아. 길이 똑같네. 사냥꾼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뭐야? 사냥꾼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뭐야? 뚜렷한 사냥꾼의 증거 아니야? 없다니까. 왜 아까워서 무슨. 나는 선배 파밍할 때도 부족할 텐데. 고마워하자 이제. 아, 사냥꾼이라는 뚜렷한 증거인가? 뚜렷한 사냥꾼의 증거 아니었어? 사냥꾼이라는 뚜렷한 증거구네. 사냥꾼이라는 뚜렷한 증거. 아, 맞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냥꾼이라는 뚜렷한 증거. 뚜렷한 사냥꾼, 뚜렷한 사냥꾼의 증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둘다말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벌써 50개 정도 쌓아놨으니까, 갑시다. 근데 3페이지 모르긴 모르는데 2페이지까지는 뭐 그냥 한다고 쳐도 3페이지 하면 막 블루 막 저기 해가지고 마리아 앞에 마리아 랄랄라라 랄랄라라 랄랄라 왜 연습한지 아시겠죠? 내가 왜 연습했을까 이거를? 내가 왜 연습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내가? 내가 왜 했을까? 깔끔하지? 어? 야 아까 누가 왜 자꾸 4단 이후에 패링만 하냐고 물어봤지? 한번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어? 한번 걸리면 그냥 가는 거야. 수혈액 두 개 쓴 거 봤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깔끔하잖아, 그죠? 예, 네, 깔끔하잖아. 마리아짱? 내가 이제 마리아짱인가? 레이디 까리아라고 불러줘. 노력이 이게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패링할 줄 몰라도. 어? 그냥! 100번 연습해가지고 패턴 파악해가지고 어 그대로 누르는거지 딱딱딱딱 어 너 무조건 패링 어 팍팍팍팍 어 너 무조건 패링 크 기가 막혔고 아 마리아 얼굴을 못봤네 아 이런 요거 영상은 그 루리앱에 올려도 되겠다 공략 영상 어? 이거 완전 매프로 아니냐 그지? 얼마나 쉬워 괜찮아 사실 근데 살짝 불안하긴 했어 살짝 저게 만약에 한 번이라도 강공격 나왔으면은 살짝 불안할 뻔했긴 했는데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야수피의 환약이 강공격을 좀 약간 억제시킨 것 같아요 제가 알고리즘을 잘 모르지만 이게 딜에 따라서 강공격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 딜이 모자르면 상대가 평타를 자꾸 치려고 하는 게 요건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해볼게. 알았지? 솔직한 고백. 살짝 무서웠어, 살짝. 살짝 아니고 좀 많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두근두근했지. 아, 요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데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데 좀 아쉬웠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누구지 이걸? 양심 고백. 난 이럴 때가 넌 너무 즐거워. 내 예상이 맞아 떨어질 때 너무 행복해. 내 노력이 배반을 하지 않는구나. 어, 할아버지, 얘 죽여도 문자 주나? 누구지 이 사람은? 아, 브로콜리를 변하고 와야 되는구나. 어촌 가서 찍고 올게요. 뭐야, 나 잠깐 졸았는데 마리아 언제 잡았어? 그러게 왜 눈을 깜빡 떠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잡아버리잖아. 어? 큰일 나는 거야. 눈 한번 깜빡하면 까먹방송 깨져있다. 응? 아, 까먹을게. 다섯 시간이나 걸렸는데, 어? 다섯 시간째인데 이거 못 잡는 거 아니야? 하고 잠깐 이제 오줌 싸러 갔다가 돌아온 순간, 어? 끝나는 거야 그냥. 자신감이 하늘을 뚫어. 아, 마리아 앞에 마리아 마리아. 아마 근데 저 패턴은 내가 최초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진 않겠다. 그거 야, 그건 좀 오바고. 예. 아무튼 발견하기 어려운 거야. 딱이다. 딱이었다. 정확히 개몽 1 남았어. 일단 껴볼까? 일단 숨어 있어 거기야. 안에 숨어 있다가 이런 상태에서 껴주자고. 아니야, 등 뒤로 돌고 있어. 내 캐릭터 어떻게 가리지? 두둔하고 등. 오케이, 좋다.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원트는 아니지. 예. 그러니까 수혈의 3개 들고 가서 계속 패턴 연구하고 연구한 대로 수혈액 채우고 가니까. 근데 사실 수혈액 3개였어도 깼겠다, 그지?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 써야 되니까 수혈액은. 맞아. 제발 머리가 그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어마 보지 마세요. 두둔. 이런 느낌이네요. 마리아 세트. 아, 이 머리 그 머리 아니야. 마리아 머리.